정면 봐주시고요. 갑작스럽게 결성된 이분들은 과연 어떤 비밀을 숨겨놓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이게 선배님이 나가는 발자취도 항상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보고 그랬는데 영화에서 만났을 때 그 기존에 가진 그 저희 선배님이 그 덩치나 외형적으로나 조금 무서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비등비등한 에너지로 제가 부딪혀야 될 텐데 아니 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현장에 딱 가 있는데 그 소시민의 모습이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제가 연기하는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저도 되게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그래도 싹싹한 편이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다가가는 편인데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상대방이랑 어떤 호의적인 관계의 인물만 해봤지 이렇게 약간은 좀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진 인물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이제 현장에서 뵌 적도 없었고 또 사적으로도 제가 선배님을 뵌 적이 없었기 없으니까. 때문에 생각을 사실 선배님한테 열 마디 여쭤보고 싶고 막 이렇게 찡얼찡얼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현장에서 가만히 있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그냥 늘 선배님 뒷자리에 이렇게 안 거실리게 뒤에서 이렇게 맨날 정말 근데 얘기를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 그 나이랑 별로 차이 안 나. 아니 진짜로 내가 억울하네. 아 근데 이제 아니, 이렇게 봐봐요. 어머. 와 누가 봐도 20대? 예, 누가 봐도 20대? 예. 네. 자 잠시 후 포토타임 때 그 포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예.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갑작스럽게 결성된 이분들은 과연 어떤 비밀을 숨겨놓고 있는 것일까요? 영화 해빙 파이팅! 네, 수영 감독입니다. 우리 조진웅 씨, 김대명 씨, 이청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우리 조진웅 배우님의 모습이 보이고요.